심하소 아미 왔습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암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항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한 양방 협진에 동안 면역암 치료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완치한다 정말 완치한다는 희망을 건넨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겨내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